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을 자부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께서 계속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대로 변호한다고 이런 일을 자꾸 벌리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더 누가 되고 더 많은 혐의점을 현실로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그 발언 진원지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록물 14조에 의하면 징역 7년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렸던 8권의 책이라든지 국가기록물급에 해당되는 책들 이런 거를 허무나 컨텐츠 쓰레기 분류수거함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철규 의원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아!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을 자부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께서 계속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대로 변호한다고 이런 일을 자꾸 벌리시는데 오히려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오히려 더 누가 되고 더 많은 혐의점을 현실로 국민들한테 드러내는 일들만 벌이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디올백이 국가 기록물로 분류됐다고 하는 그 발언 진원지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맞다면 김건희 여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록물 훼손죄로 손괴죄로 징역 7년에 국가 기록물 14조에 의하면 징역 7년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렸던 8권의 책이라든지 이순자 여사가 전해준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회고록 이런 국가기록물급에 해당되는 책들 이런 거를 허무나 컨텐츠 쓰레기 분류수거함에 갖다 버렸기 때문에 국가기록물 손괴죄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철규 의원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올가맨 거를 보면 그 저희가 굉장히 불순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방선거 때도 국힘당이 많은 그 공천헌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됐고 전현직 국회의원이 4명이 거기 거론됐고 특히 박순자 전 의원은 구속 기소가 됐고 하영재 의원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작년에 2023년도 지방선거 때 많은 공천헌금 시비가 있었지만 오히려 송영길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만 부각이 됐는데 그런 거를 예의주시했던 깨어있는 몇몇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번 총선, 40 총선을 앞두고 취재한 결과 저에게 엄청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유력한 신문사 베테랑 기자가 이철규 의원의 발언을 저한테 전해줬기 때문에 저는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 시간에 그 발언을 잠시 했던 것뿐이지 그 발언의 방점은 이철규 의원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야기였지 이철규 의원의 명예훼손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또 걸리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경위로? 네, 그 발언이 그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발언을 이철규 의원이 부산에 출마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전해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강연 시간에 딱 한 줄로 한 줄 문장으로 발언을 했던 겁니다. 네. 최재관 전 위원장 옹호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재관 위원장을 옹호한 건 없고요. 저를 초청한
여주강연 또 양평강연 각기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시에서 추진된 강연 행사였는데 그 강연 행사는 후보자들이 저를 초청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시민단체, 토호세력들 이런 민간단체들이 연합으로 저를 초청한 강연이었고 제가 최재관 의원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여러분들이 곡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도 경기도 양평이고 김건희 여사의 고향도 양평입니다. 그러면 이 양평에서 영원히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당선자 신분 시절에 양평 고속도로를 꺾어버리는 그런 변경안에 모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물들과 증거들이 다 나왔고요. 아직은 혐의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저에게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라고 오히려 그 문제점을 지적한 나를 그렇게 저를 매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거와는 무관하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최재관 그 인물에게 이것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적임자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거지 그분을 당선시키려는 목적 상대 후보를 또 낙선시키려는 목적 그런 발언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목사로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의 직무 관련성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도들을 향해서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게 직무관련성 제가 선거법에 걸리는 거지 저는 일반 강연장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말아라고 한 발언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수사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세요? 네.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충실히 임하지만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하게 저를 여러 가지 강연을 했을 때 그 강연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만 뽑아서 고발을 한다든지 또 방송 출연해서 인터뷰할 때 했던 발언들을 또 특정한 제 워딩만 뽑아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디올백을 수수했니 안 했니라고 하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커머너 컨텐츠 시절에 검사 간부 부인 시절에 많은 업체로부터 커머너 컨텐츠 전시에 후원과 협찬을 받았던 그 혐의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런 혐의들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도 받았던 뇌물성 대가성 선물들 이런 것들도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집권 2년 동안에 과연 대기업이나 많은 업체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통령실 4명의 직원들을 소환해서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조모 과장, 그 다음에 최측근비서, 유모비서와 정모비서, 그리고 박모비서 이 4명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하고 경호처에 방문자 기록, 방문자 접견 기록,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설치된 검색대에 선물을 맡기는 사람들의 그 선물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 장부를 압수하면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과 검찰이 정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것을 다 해소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